레슨 2. 친한 친구 보여라. 스텔라 시험장 갔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그래. 근데 같이 본 엘리는? 엘리가 간다 촬영 일본. 일본 갔어? 신치모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지. 뭔데, 뭔데? 이름하여 2018 촬영 친구가 뽑은 친구들 시상식! 시상식? 엄청 재밌겠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좋아. 그러면 우리 자리 한번 바꿔볼까? 좋아! 2018 촬영 친구가 뽑은 최고의 친구들 시상식.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진행을 맡은 꼬마 캐리입니다. 좋아. 자, 우리 이제 이 시상식을 할 건데요. 각 부분마다 시상을 진행할 거고요. 1위부터 7위까지 뽑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 1위와 7위는 아주 특별한 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케빈! 케빈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걸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하루에 거울을 10번 이상 보면서 예쁜 척 할 것 같은 사람 1위는? 누군가? 누군데? 생각하고 있지 않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스텔라. 나는 케빈. 왜 나? 이게 왜 나야? 왜 나야? 나는 스텔라한테. 왜냐면은 내가 직접 못 겪은 것도 많고 스텔라랑 우리 중에 거울이 제일 많이 봐. 아, 그래? 나 스텔라 거울 이미 다섯 개 넘겨. 나는 케빈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거울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 보긴 보는데 오히려 꼬마 케빈은 6일 것 같아. 많이 안 봐. 그치? 맞아. 그렇지. 오늘 오후 6명만이 아니면 캐리, 엘리, 줄리, 조이까지 포함해서 가. 머리색이 빠질까봐 자주 거울을 보고 갔다. 그래, 이유가 있어요. 얼굴에 자신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여기 이쁘다 스텔라라고 적어놓네. 이쁘다 스텔라. 여러 사람 친구들의 코멘트가 있구나. 그치. 맞아.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디오를 꺼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누굴까요? 아, 노원을 캐리하려고 생각하는군요. 아니, 나도 인정하는데 1등 한 3등 정도? 3등이요? 3등? 캐빈이 생각하는 1위가 누구야? 여기 없는 사람이요. 아, 누군데? 일본 간 사람이요.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이요. 아, 엘리? 과연 그럴까? 나 여기 아는 사람이고 일본 간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나요? 잠깐만요. 나는 나! 루시! 루시? 나 케빈. 나 스텔라는? 나도 케빈. 나! 꼬마일리도 케빈이라고. 왜냐면 케빈 항상 웃을 때 입이 이만큼. 아, 좀 부담스럽구나. 당연하. 이만큼. 근데 그거는 오디오랑 화면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좋아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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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역시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1등 케빈! 잠깐, 왜? 아, 이유를 한번 들어봐. 이유.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내가 다 읽어줄게. 네. 자, 마음을 먹어. 알았지? 마음을 잘 잡고. 헛소리가 많아요. 숨소리가 너무 큽니다. 헛소리? 좋아. 숨소리가 너무 크대. 소리가 너무 크다. 숨소리. 숨소리? 숨소리. 아니, 딱 한 글자 있어. 딱 한 글자. 어. 자, 그리고 아, 소리 질러서 목소리가 크대. 아, 맨날 소리 질러가지고. 그거는 미안합니다. 사람 지금. 그렇대. 역시 사람이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 자, 아, 그러면은 사람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캐디 친구들도 다 나 1등으로 뽑아주거네. 어제 나 1등이니까 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좀 있으면. 그치. 뒤에 더 많은 게 나오네. 목소리가 커서 전날이 잘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장점도 있어. 뭔가 다 빠져나가는 거. 나도 할 말. 같이 나눠줘.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몰래 자기 서랍에 간식 챙겨 놓을 것 같은 사람 1위는? 나 모모. 아니. 어? 모모. 나 모모. 왜? 세라는 왜? 나 꼬마 케빈. 꼬마 케빈? 나는 꼬마 케빈. 꼬마 케빈이죠. 나?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나, 먹은 나 거지. 모모일 것 같아, 모모. 나도 모모. 모모. 오, 또 아, 다른 친구들은? 모모는 나일 것 같아. 왜? 왜?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한국에 진짜 과자 되게 많거든. 아, 잠깐만, 나 바꿀래. 아까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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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다 모모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모모? 네.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1위.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1위. 모모! 마치 날 정말 사랑하나 봐. 맞아. 응. 자,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요. 자, 평소 간식을 자주 챙겨줬는데 그게 서랍에서 나왔나? 또 조용해 보이지만 서랍을 열어보면 과자가 와르르 쏟아질 것 같다. 진짜 내 서랍에 과자 많아. 내가 루시 준 적 있잖아. 기억나지? 모모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맞아, 그냥 모모니까. 모모네 모모.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찍고 있다. 우리 애들 다 맞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많이 맞춘 사람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많이 맞춘 사람도 선물 주면 안 돼,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거 많이 맞춘 사람. 이거? 어. 이건 내 거야, 내 거. 재현아. 알겠어. 내 거. 자. 그 다음은 뭐야? 네 번째. 이번에도 잘 맞출 수 있을지. 카메라로 잡기 제일 힘든 상 1위는? 어? 아, 나 이거는. 나. 어, 꼬마 1위 누구? 난 꼬마 케빈. 꼬마 케빈? 머리가 커서. 어, 이유가 뭔데?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잠깐만요. 이거 못잖아. 아, 그럴 수 있지. 자, 다음. 카메라 제일 잡기 힘든 사람? 나는 캐리. 캐리? 왜? 캐리는 웃을 때 이렇게 봐. 이렇게. 아, 움직임이 이렇게 많으니까. 또? 이거 좀 더 어렵다. 아, 나는. 루시는? 응. 누구? 조이. 아. 아, 맞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아니야, 졸릴 수도 있어. 왜? 졸릴 춤을 추니까 막 빙글빙글 돌잖아. 어, 어, 아, 이렇게. 오, 자, 그럼 우리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누굴까요? 자, 두구두구 해주시고요. 자, 두구두구. 1위. 자, 캐빈! 말하지 말아라고. 출연하지 말아라고. 아, 여기! 아니, 이유가 있지. 이렇게 들어봐봐. 응?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들어올 때 깜짝깜짝 놀래요. 들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동적이라서. 역동적? 응, 역동적이라서. 막 많이 움직이는, 좋은 거지, 그거는.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냥 촬영 친구가 따라다니기 힘들다 이거 같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벌써 마지막 부분이야? 예, 마지막입니다. 비가 와도 우산 안 쓰고 다닐 것 같은 사람 1위는? 비가 와도. 나 루시. 루시 왜? 왜? 아니 진짜 비 오는 날에 루시를 본 적이 있는데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 맞아. 나 루시 아니면은 모모. 루시는 평소에 생각이 많아.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생각에 잠겨가지고 그냥 걸어. 아, 그래서 우산을 감고 그냥 간 건가? 그럼 진짜 목격을 한 거네. 어, 캐빈은? 루시는 걸어가 되게 빨라. 걸어가 빨라? 맞아, 너무 빨라.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사람. 꼬마이? 나? 모모. 뭐, 뭔데?
나는 뭐뭐 왜? 뭐? 엉뚱해서. 아 엉뚱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뭐뭐랑 어울리기도 하지. 맞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두구두구 신나게. 뭐뭐. 뭐뭐래 뭐뭐. 완전. 자 이유일 때도 내가 이야기. 이유. 이유 뭐뭐. 그녀만의 세계는 항상 신선했어. 우산 따윈 필요 없을 것 같어. 또 비를 맞으며 노래를 즐겨 부를 것 같아서. 그렇대.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좀 맞긴 한 것 같아. 아 그래? 약간 감성적이라서. 맞아.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 맞아. 감성으로. 그래도 우산은 꼭 쓰고 다녀. 감기 걸려. 알았지? 진짜 우산 꼭 쓰고 다녀. 그래. 맞아. 우산 꼭 쓰고 다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최종 합산만 남았어요. 최종 합산. 지금 잠깐만 1등을 내가 두 번 했고 모모가 두 번 했어. 그 다음에 스텔라 한 번. 그치? 그 스텔라까지 총 두 번 한 번 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 6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촬영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안 온 친구들이 있어서 7위까지 있는 거래. 그래서 7위가 선물을 받는 거야. 1위랑 7위랑. 그래서 6위는 한 표. 그 다음에 7위가 0표야. 0표. 0표가 있어? 응, 0표야. 그러면 우리 10표의 주인공을 한번 호명해볼까요? 네. 10표? 자, 10표의 주인공! 엄청 떨리지? 긴장돼. 엄청 긴장돼.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그치?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10표의 주인공! 1등 맞네. 맞아요. 괜찮아요. 내가 수상 소감을 준비해서 꼬마끼리 말은 될까? 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 일단 1등을 주시고 수상 소감 너무 받고 오디오 끄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1등이니까 손을 받는 거잖아. 맞아. 예.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다들 자기 순위도 궁금하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다 읽어줄게요. 자, 8표 모모. 그럴 줄 알았어. 6표 스텔라. 오, 오, 오. 5표 꼬마 케빈. 오, 오. 2표 꼬마 엘리. 오, 잠깐만. 지금 두 명 다. 이거 아니야? 이제 한 표의 주인공은 캐리, 엘리, 조이. 요시. 자 마지막 영표의 주인공은. 영표의 주인공? 과연 영표의 주인공은 누구 요시가 아니라 누구지? 나. 나야 나. 잠깐만 뭐야? 뭐 아니야? 촬영 친구 말이야. 너가 준비한 거지. 아니야 이거 촬영 친구가 있지. 촬영 친구 맞죠? 꼬마끼 너가 준비했지. 아니야 촬영 친구 맞죠?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끄덕끄덕. 뭐? 저거 봐봐. 자기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맞아. 봐봐. 오케이. 여기 봐봐. 촬영 친구가 있어, 이거. 내가 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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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럼 선물 받은 사람이 나랑 나. 예. 좋았어. 선물. 맞아, 선물. 제일 중요한 선물. 그럼 제가 네. 상을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케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와, 상장. 상장. 네. 앙케이트 부분 1등상. 위 학생은 친친모 학교에서 진행한 앙케이트 게임에서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여 영예로운 1등을 차지하였으므로 네.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마 상 받았어. 상장 앙케이트 부분 우리 학생은 친친모학교에서 평소 올바른 행실과 바른 품행으로 난처한 질문으로 가득한 앙케이트 게임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인사하자고 생각합니다. 따라라.